물이 끓는 동안 김치, 면, 원래 이렇게 조금 들어있나? 굵어진 면. 얘는 빨리 놓을수록 좋겠지? 짠짠. 아, 맛있겠다. 갈 때가 됐다. 갑니다. 쫄깃쫄깃 오동통통. 오늘은 화난 너구리 냠냠냠, 더 오동통통해지고 더 더 맵땡. 너구리를 누가 화나게 했을까, 먹는 거 농사운데. 구독해주세요. 좋아요는 좋아요. 홍 RTA 너구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구리가 화가 나서 새벽에 메워졌다고 하는데 왜 화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냥 오리지널로 준비를 해봤습니다. 뭐 이거 이제 새로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맛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요. 국물 먼저. 어, 맵다. 어느 정도 맵냐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? 3배 매워졌는데 원래 너구리가 이렇게 안 매웠나? 막 엄청 와, 진짜. 와, 너무 매운데 이런 맛은 아니고 신라면보다 좀 더 매운 것 같은 약간 그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. 신라면? 열라면 약간 그 정도 느낌인 것 같은데. 맛있네. 오, 진짜 맛있는데? 이야. 사실 제가 너구리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아내가 너구리를 굉장히 좋아했다가 오동통면이 가성비가 좋아서 오동통면으로 갈아타서 너구리 안 먹은 지 꽤 됐는데, 오, 맛있는데? 맵다. 어, 매콤하네. 어, 이게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올라오는 것 같은데? 지금 땀이 막 슬슬 막 나려고 해요. 오, 너구리 맛있네. 면도 좀 두툼해진 식감이 저는 좋아요. 저는 원래 우동류 이런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. 근데 매워요. 맵네. 어휴, 앞접시 여우니까 괜찮은데. 여우나, 아빠도 엘사랑 안나 좋아해.
엄청 안 잡히네. 왜 안 잡히지? 아,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시간이 11시 5분이거든요? 그러니까 밤이지? 너무 맛있는겨. 멈출 수가 없네. 큰일났다. 헬스장 가면 한 소리 듣겠네. 오늘 화난 너구리 RTA를 먹어봤는데요. 맛있는데 너구리 맛이에요. 그러니까 매콤한 너구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뭐 저는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, 다음에 너구리를 사면 저는 요걸 먹을 의향은 있습니다. 괜찮아요. 맛있네. 옛날에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3배 정도 매워진 거 뭐 있지 않았나? 아! 괄도네냄띤! 그거 있잖아요. 하얀색 패키지. 걔도 3배 매워지지 않았나? 저는 개인적으로 걔가 더 맛있었거든요. 3배 매워진 게. 고기랑 먹으면 아주 찰떡궁합이요. 맛있겠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